안녕하세요. 오늘은 상큼 과일빈을 떠볼 거예요. 과일, 사과, 오렌지, 키위를 줄줄이 떠서 붙여봤고, 뒤에는 6cm 집게 핀을 사용해서 만들어봤어요.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뜰수 있으실 거예요. 시작해볼게요. 링 만들어주세요. 사슬 하나 하고, 링 안으로 짧은뜨기 6번 만들어주세요. 링 닫아주세요.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이번에 하나, 둘, 셋 하고 지금 실가마 빼뜨기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번씩 해주세요.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번씩 총 12코 만들어주세요. 12코 만들어주셨으면은 지금 사슬 3개 세운 옆에 첫 번째 코, 네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 링좀 조여주세요. 사슬 하나, 세 번째 단은 지금 빼뜨기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 한 코에 짧은뜨기 두 번씩 해서 총 24코 만들어주세요.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실, 흰색 실 잘라주세요. 빨간 실 가져와서 아무 코에나 넣어서 사슬 하나 만들고, 이 실은 뒤에 잡아만 쓸게요. 지금 사슬 하나 한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반복해서 24코 만들어주세요. 한 코에 짧은뜨기 한 번.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실 잘라주세요. 뒤에 실은 이렇게 조금씩 잡아당겨주세요.
검은색 실한뼘 정도 잘라주시고, 지금 이 실은 다섯 가닥으로 이루어졌는데, 두 가닥 빼고, 두 가닥만 잡아서, 세 가닥 남기고, 실 잡아 당겨주세요. 요세 가닥으로만 할게요. 여기 지금 여섯, 짧은뜨기 여섯 개 했던 그 옆에 스티치 할게요. 실 한번 감아서 매듭 한번 쳐주세요. 그리고 사슬 4개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1번, 다음 코에는 긴뜨기 1번, 그 다음 코에 마지막 코에는 긴뜨기 1번, 다시 사슬 둘, 셋, 네 개.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1번. 그 다음 코에 긴뜨기.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1번. 사슬 하나 하고 실좀 잘라주세요. 이 실은 뒤에 하나씩 잡아서 여기 제일 조금 아까 빼뜨기 실 정리했던데 가릴 수 있게끔 넣어주세요. 붙여주세요. 링 만들어주세요. 사슬 하나 하고 링 안으로 짧은뜨기 6번 만들어주세요. 링 닫아주세요. 첫
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2단은 사슬 3개 하고 실 감아 한 코에 한길긴뜨기 2개씩 한길긴뜨기 2개씩 해서 총 12코 만들어주세요. 12코까지 뜨셨으면은 지금 네 번째 코에서 두 개 걸렸을 때 흰색 실 흰색 실로 마무리해 주세요. 사슬 하나 하고 지금 빼뜨기 한 코에 한 코에 짧은뜨기 두 코씩 해서 24코 만들어주세요. 한 코에 짧은뜨기 두 번씩 24코까지 떠주셨으면은 지금 첫 번째 코에 실 넣고 두 코 남았을 때 뒤에 있는 노란색 실 다시 가져와서 실 넣어주세요. 그리고 흰색 실은 잘라주셔도 돼요. 사슬 하나 하고 이번 단에는 지금 빼뜨기 한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24코 만들어주세요.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실 잘라주세요. 흰색 실 2뼘 정도 잘라주세요.
링 만들어주세요. 사슬 하나 하고 링 안으로 짧은뜨기 6번 만들어주세요. 링 닫고 첫번째 코에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실 잘라주세요. 실 초록색 실 가져와서 사슬 하나, 둘, 세 개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지금 시작한 그부터 한 개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 해서 총 12코 만들어주세요. 12코까지 만들어주면은 여기 사슬 3개 세운 그 바로 옆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지금 빼뜨기 한 코 그 코부터 한 코의 짧은뜨기 두 번씩 해서 총 24코 만들어주세요. 한 코에 짧은뜨기 두 번씩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실 잘라주세요. 암코이나 잡고선 실 가져오세요. 사슬 하나, 지금 사슬 하나 한 코부터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24코 만들어주세요.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실 잘라주세요. 검은색 실 한 뼘 정도 잘라주시고 이것도 줄 3개 남기고 2개는 빼주세요.